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비잔틴 시대 최대의 기독교 도시 빌립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는 여행은 계속되었는데요. 어쩌면 유럽 최초의 교회이기도 한 4세기 때 세워진 팔각형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는 빌립보 감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 최초의 세례인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을 집중 보겠는데요. 이렇게 산 자락에 아주 그 이 빌립보의 거대한 유적을 보시는데 특히 이 빌립보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곳곳에서 이렇게 십자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정말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정말 최대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죠. 예, 정말 이 빌립보가 헬라 시대와 이제 로마 시대에 이어서 특히 이 비잔틴 시대 때의 대대적인 기독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발견된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초창기의 교회가 바로 팔각형, 옥타곤, 즉 팔각형에 이룬 교회가 이미 이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4세기 때에 교회가 이미 지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4세기 때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된 다양한 교회의 변형을 보는데 바로 이 팔각형의 교회가 네, 아주 귀중한 유적이고요. 저렇게 이제 팔각형 오른쪽이죠. 팔각형의 그 유적을 다시 지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이어서 이제 뒤쪽으로 여러 교회의 시설들이 거대하게 있었고 이 교회 자체를 이제 사도 바울 기념 교회라고 붙인 것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했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은 이미 이 빌립보의 4세기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팔각형으로 지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는 어쩌면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닥이 정말 화려한 모자이크로 이렇게 장식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에서 발견된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팔각형의 교회입니다. 이미 4세기, 5세기에 처음으로 교회가 지어질 때에 뭐 예루살렘의 무덤교회라든지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또 이 갈릴리의 베드로 집터교회 이곳도 이미 팔각형으로 지어진 아주 초기의 교회가 이곳 빌립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른쪽에 아주 뚜렷한 팔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본당과 이렇게 있고 예, 어쨌든 이 빌립보의 이 교회 역사가 이 아주 가장 초창기의 교회 형태를 가졌다는 곳에서 큰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이곳 이 빌립보의 또 하나의 사도 바울 귀중한 유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아, 이곳. 아마 이 빌립보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열리게 한 그 현장입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작지만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역사를 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라고 하는 감옥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옆에 이제 플라스터가 돼 있는 걸 보니까 그 바울에 관한 성화를 그려놓았던 그러한 기념
장소였던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성지순례로 빌립보를 가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고 역사적인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이곳 빌립보 감옥이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한 이 빌립보에서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고 후에 이 거대한 또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기도의 성이요 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세도니아 듯이 큰 그렇잖아요. 이야, 쓰소. 진짜 마게도니아인 알렉산더의 후예. 아, 이씨 너디오 코레아, 너.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Yes, yes. What's your name? 맨아 빌리스, 바실리스. 아, 빌리스. 네, 네. 마세도니안 빌리스. 땡 큐. 마게도니아인을 보게 되면 뭔가 이 사도 바울에게 yes.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꿈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니아인이 떠오르게 되고요. 자, 이 빌립보 유적지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박물관입니다. 예, 비록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곳이지만 빌립보의 아주 생생한 과거를 볼 수 있는 곳. 예. 아무튼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의 처상이 빌립 그려져 있어요. 박물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세인트 폴, 파블루스, 바울이 이렇게 있고 그의 서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는 거대한 기독교 정교회 국가잖아요. 빌립보 박물관에는 왜 빌립보가 중요하냐면 바로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에 도착한 첫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게해 건너 표시를 해놨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루트를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곳 박물관에는 이 헬라 시대 때에서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예.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아우 정말 아름답고, 이게 이제 비잔틴의 문양이죠. 네, 정말 비잔틴 시대 때의 대단했던 기독교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참마, 예, 정말 수준 있는 일부 많은 건 아니지만 수준 있는 유적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정말 이 고린도식을 이 로마에 이어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아름다운 건축 이 문양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용이 되었고, 또 이제 각각 무덤에 이렇게 했던 그런 석비에서도 생생한 십자가 기독교 유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거죠. 빌립보가 금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정말 황금의 장식들입니다. 황금의 관, 각종 이 악세사리를 보면 빌립보는 금광. 이 거대한 곡창지대이면서 또 금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특히 이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세웠다고 하는 집중적인 거대한 도시였고, 그 첫 성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유적지 빌립보 유적에서 본 이제 이거를 소개했고, 자 이어서 이제 이 빌립보 성 밖에 그 유명한 루디아의 이야기가 시작된 강가를 찾아갑니다. 성 문밖 강가에서 리디아를 만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리디아가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고고학 장소를 나와서 한 3km 정도 돌아서 가면 바로 그 리디아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두르는 곳이 바로 또 리디아 기념교회죠. 왜냐하면 이 유럽의 첫 세례자이면서 이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도왔던
빌립보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있었던 곳이고,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 성을 나와서 한 10여 분 정도 달리면은 이렇게 오늘날에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가를 중심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강가와 또 그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도스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들어가는 거를 에이소도스. 지금 저는 에이소도스를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 빌립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믿고 또 그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면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빌립보에 이면서도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밖 강가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성벽으로 빌립보 도시가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이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곳이 성 밖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 수 밖에 또 무덤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 성 안에 무덤은 잘 만들지 않잖아요. 아주 그 아담하게 지어진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사실 빌립보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빌립보 성에서 바울의 감옥과 여러 비잔틴 시대 교회 그리고 바로 루디아의 기념교회를 옵니다. 물소리가 들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 물에서 세례를 받은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문이 세 개 이렇게 있고요. 또 이 문 위에 성화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디모데와 누가 동역자죠. 그다음에 가운데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 예, 뭐 저쪽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세 여인의 그림이 성화로 그려져 있고 들어가는 이 바닥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려놨습니다. 네, 먼저 시작이 여기죠. 안티옥. 예. 그렇죠. 첫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불린 안디옥에서 또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지요. 에페소로 가죠. 그리고 에페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예,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와 빌립비로. 빌립보로 왔고. 예. 다시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예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 코린토스 고린도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는 대단한 이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그려놓은 모자이크 바닥에 보면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와 도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대도시 중심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루트를 따르면서 이렇게 그리스 지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첫 바울에게서 복음이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루디아. 그 다음에 이 천정의 양옆 앞 뒤에 정말 이 바울과 이 루디아와 관련된 성화를 그려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에서의 그런 전도 여정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화로 그려놓았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성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건 또 아덴에서 저 아크로폴리스를 배경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온갖 이제 고난과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일어났던 사도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대기에 성화들이 있고 특히 이제 가운데에 이 세례 주는 곳 바로 위에는 사도 바울의 세례 장면만 이렇게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었고 또 이곳은 이제 바울과 루디아의 그 스테인글라스 같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저 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곳이 바로 강가. 왜냐하면 이 강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즉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역사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야, 정말 많은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 중에 리디아를 발견한 것이고 결국은 이곳에서 바울이 리디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역사적인 유럽의 첫 세례자가 나온 그 강가입니다. 세례터죠. 네, 겨울철에는 엄청난 또 흙탕물이 많이 무섭게 흘러가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맑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 지나고 흘러갑니다. 강가에는 첫 세례자 리디아를 기념한 기념 장소입니다. 네, 뭐 루디아, 리디아 다 같은 헬라어로는 이제 리디아 또 영어로는 또 한글로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기념 현장 얼마나 맑은 물소리만큼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복음의 현장이 바로 빌립보의 강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가 바로 위쪽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만들어놨지요. 자, 이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장소인 이제 암비볼리로 또 향해 갑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고요. 네, 참 이 빌립보 거대한 평야를 지납니다. 이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면서 둘러쓸 그런 도시들을 아마 하나나 둘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암비볼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에 보이는 저 산은 이 판기온이라는 산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네. 저 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 빌립보와 암비볼로 쪽에서 산에서도 많은 이제 광물도 나오고 또 엄청 큰 나무들을 얻어서 또 배를 만들어 출정을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시나 이 성읍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도시를 하루 만에 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수십 킬로이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도착한 그 도시,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 지금처럼 이제 벌써 이제 해가 지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코스 암비볼리로 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도시에서 하나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면서 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둘러쓸 여러 도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암비볼리로 가려고는 했지만 중간에 괜찮은 도시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암비볼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중간에서 우리가 숙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로드리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 침대 표시가 있어서 예, 이제 전화를 하고 오늘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나다가 둘러서 수많은 성읍 중에 하나를 우리가 체험을 할 것 같아요. 로들리보스라고 하는 마을에 일전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암비볼 이렇게서 가기로 하고 마을을 들어섰는데 그리 크지 않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이미 있었던 성읍이고 그래서 이제 무럼으로 우리가 한 밤을 이곳에서 묵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전화를 받고 집 관리인이 왔어요. 마을 여행 중에 좀 낯선 곳에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방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제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숙박. 식당도 없고 슈퍼가 닫았대요. 아, 이게 정말 시골 동네 이렇게 식당도 없고 또 인근에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다 그러고 오늘 이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비상으로 우리가 라면을 갖다 놓은 게 있어서 에이. 네, 네, 그래도 뭐 시골이지만은 네. 저녁에 또 일부 여는 먹을 곳이 있다 얘기를 해서 희망을 갖고 자 이제 날로 좀 춥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좀 장작을 요구를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호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렇게 장작을 좀 넣고 네 나름대로 또 아주 이 쌀쌀하더라고요. 이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던 코로나가 이제 풀린 직후이기도 하면서 12월에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추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온 손님 같아요. 그래서 불을 붙일 라이터가 없어서 라이터를 찾았는데 이게 또 가스가 없어서 불이 켜지지가 않고 문제는 이제 장작은 확보했는데 장작에 불을 붙일 근데 온갖 지금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장작에 불을 붙일까 하다가 네 이렇게 이 비상용 가스 버너를 해서 이제 가스 버너로 초에 붙인 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이 휴지를 태워서 장작 불을 붙여 나가는데 다행히 장작에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암비볼리로 가던 중간에 로돌리보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겨울에 드디어 예. 불을 붙였어요. 이곳 로돌리보스에는 또 어떠한 혹시 에그네티아를 지나던 사도 바울의 추억과 어쨌든 뭔가 있을까 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편에 이곳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